오늘 부분은 조금 그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왜냐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할때 주어가 어디에 있고 동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 많이 하죠. 그런데 영어에 이 도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치는 자, 여기 부분이 그건데 맨 앞에 never라는 단어나 또는 when이라는 단어와 같이 주어가 얘는 절대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코라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뭡니까? 부사죠, 부사. 부사 어떻게 주어가 됩니까? 안 되죠. 명사 아니면 주어가 안 되니까. 이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when은 잘이라는 말, 이것도 역시 부사입니다.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장이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는 주어 동사의 순서로 어순은 돼 있어야 되지만 어떤 강조의 그 이유로서 앞에 부분에 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강조할 부분을 먼저 도치를 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때. 자, 그러면 주어가 아닌 자리에 주어할 게 아닌 자리에 그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치를 시켜버리면 이 뒤에 오는 나머지 부분의 문장의 어순이 원래 알고 있던 주어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다 바뀌어야겠죠. 그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도치 구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도치 구문은 미안하지만 한 가지 방식만 있지 않아요.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건 그러한 여러 가지 도치 중에, 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자, 제대로 말하면 이건 이렇게 써봐야겠죠?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여기는 잠깐만, 왜 이게 따로 나왔지? 부정어의 도치. 자, 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부정어라 하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결코 음하지 않습니다라는 우리 아까 했던 네버가 될수 있겠죠. 그죠? 또는, 자, 리틀이란 단어 아세요? 리틀? 리틀은 뜻이 뭐야?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을 씁니다. 또 이와 비슷한 거. seldom. 또는, rarely.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어떤 nor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게 부정어입니다 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부정어들을 문장 앞에 이렇게 도치를 시켜서 넣게 되면 어떤 뒤에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특이한 게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only란 단어. only는 부정어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지만 well도 역시 부정어 아닌데 얘들도 부정어와 같은 기능으로서 얘네들이 문장에 사용이 되면 역시 똑같은 형태의 도치가 일어납니다. 무엇과 똑같은 형태? 부정어를 쓴 도치와 똑같은 형태의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문장의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는요. 자, 어떤 순서로 생기느냐? 마치 음음문 만드는 형태로 도치를 뒤에 하면 됩니다. 음문 만드는 형태로. 만약에 비동사인 경우는 비동사하고 주어자리면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1번.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조동사라던가 일반 동사라는 것은 알다시피 do나 does나 이런 건 먼저 써야겠죠. 그죠? 뭐 do나 does나 did나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뒤에가 원형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동사 이외에 다른 동사 쓸때 있습니다. 물론, 현재 완료인 have나 has나, 그죠? 이런 것들은 have나 has가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면 되죠. 이러한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치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오는 문장의 어순은 음음문 만드는 것과 같은 형태로 반드시 바꿔줍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나와 있던 문장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잠깐 지울게요. 아이고.
잠깐 지울게요. 어차피 또 다시 쓰긴 하겠지만. 원래 문장은 그녀는, 그 다음에 동사가 went입니다. 갔다 거기에. 그런데 앞에 얘는 never라는 것은 조동사가 아니고 이거는 부사죠, 부사. 하지만 부정을 해야 되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럼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잘 알다시피 일반 동사를 부정문 만들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쓰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형인 did를 쓰셨고 그 뒤에 주어를 쓴다면 핵심은 이거죠. 바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나는요, 기억한다. 그를 매우 잘 기억한다란 말로 이때는 이 기억하고 잘이란 예를 지금 강조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동사 뭡니까? remember란 일반 동사 썼죠? 그러면 여기도 의문문 만들듯이 do를 쓰고 뒤에 원형을 쓰는 형태. 여기 부분이 바로 의문문 형태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모든 도치가 다 이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치의 종류가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3개 이상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한 번에 가르쳐 줘 버리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것저것 뭐가 쓰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법. 가장 많이 나오는 도치가 바로 이 도치입니다. 부정어 강조하는 도치 부분. 자, 이거, 잠깐 적어 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 얘가 적었으면 그 다음 거 갑시다. 이거는 뭐 대동사라는 거. 대동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동사를 대신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대동사. 그 이유는 왜냐면 같은 동사를 반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부분에 쓰는 동사인데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죠. 왜? 여기 부분인데. 자, did라는 단어와 시험에는 I니까 was란 단어 두개 중에 고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did 자리에 was를 써서 왜 어차피 얘가 주어니까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동사가 들어갈 차례잖아요 그럼 과연 뭘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요 그 앞에 문장에 들어간 동사입니다 여기가 보다시피 일반 동사 쓰였죠 그는요 그 값의 두 배를 계산하였다 내가 formally, 정식적으로 지불하는 그 가격이란 뜻으로, 여기에는 역시 pay라는 단어를, 앞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두번 쓰기 싫으니까 대동사 do를 쓴 겁니다. 물론 과거이기 때문에 did로 쓰였겠죠. 이렇게, 대동사 구별하는 거, 무엇과 비교? 비동사랑,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에 들어가 있는 문장의 동사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막상 문장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굉장히 길어요. 앞에 부분이. 그래서 내용 파악을 잘 하시지 못하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 간단하죠? 동사 바로 앞에다가 두만 쓰면 됩니다. 근데 다음은 여기 부분은 뭐 했냐? 왜 did를 썼느냐? 원래가 여기가 worked라는 과거 시제였겠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do를 쓴다? 그러면 우리 잘 알다시피 ed를 얘가 받아서 얘는 뭐가 됩니까? did가 되고 d의 원형이 되는 이런 문장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동사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 자. 이거, 아니, 이거는 안 해도 되겠는데요? 별로 뭐할거 없네요. 이건 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자, 다음 넘어가서 이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105번. 이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거 5번 이거 문제 보시면 처음에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네. 기억나시죠? stay란 단어 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형용사. 아까 내가 우리 그 어법 문제 나올 때 나왔었죠? 이 형용사는 보호의 역할을 한다. 이때는 앞에 있는 너라는 사람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to learn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day라는 거, 주어, 그 다음에
R가 동사죠. 그 명사에서 be likely 다음에 to를 쓰면 뭐뭐 할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더 쓰고 말고 자신 없고. 다음 세 번째는요. get caught 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get이란 단어가요. 이때는 be 동사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get caught이 수동태면 수동태. 아무것도 당신의 자전거 체인 안에 캐치는 잡다고 잡혀져 있다는 말은 걸려져 있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이거는 맞냐 틀리냐인데 보세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목적어 필요 없죠? 목적어 앞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문장 자체는 수동 형태의 문장 구조가 맞죠. 3번도.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4번은 여러분 많이 봤지만, 이, and가 중요해요. 등이 접속사 뒤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앞에도 과거형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 문장의 동사가 어디예요? 여기는? may help죠. 그리고, help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준사역이기 때문에, 뒤에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gr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는 어쨌든 메이드는 틀렸어요. 왜? 여기가 이 메이 뒤에 헬프란 단어하고 같이 쓰이더라도 메이크가 될 거고, 아니면 이 그립이란 단어하고 겹치더라도 뭐가 돼야 돼? 결국 메이크란 단어가 돼야 될 거고, 어떤 형태로든 이 자리에는 메이드랑 과거형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 because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접속사입니다. 이건 우리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 because, of 비교를 하죠.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 반면에 because of 뒤에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구. 이게 이제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죠. 요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지금 잘못된 문장이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태풍이 앞에 왔다고 사실은 선생님이 좀 그래요. 근데 단어는 여러분 그 집에서 해갖고 오시기도 하고 오늘 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